레 아래. 마지막 찌르기에 성공하며 펜싱 사상 첫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에 위협을 달성했지만 구본길은 웃지 않았습니다. 결승 상대였던 후배 오상욱이 병역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저 개인에 대한 3연패라는 기록도 있고 사실 후배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고 구본길이 울먹거리자 7살 어린 오상욱은 선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간판스타 구본길과 떠오르는 샛별 오상욱은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나란히 결승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승패는 딱 한 점 차로 가려졌습니다. 만났을 때 이제 후회 없이 게임을 뛰자고 했는데 본길이 형이 좀 미안한지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후배의 의연함에 선배 구본길은 모레 열리는 단체전에서 반드시 금메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직 후배에게는 한 번의 단체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걸,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후배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자카르타에서 SBS 유병민입니다. 네, 안 해. 이렇다면 구본길 3연패! 네, 구본길 3연패예요. 만나서 선배들도 뭐라고 했어요? 단체전 때 꼭 잘해서 금메달 걸어준다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후배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1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코치 한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이좋게 물도 나눠서 마실 수 있고 뭘 하나 갔다가 별 조언은 필요가 없겠죠. 필요 지금 상황은요. 예. 왜 안 해? 한번 멈칫 이후에 구번기 정확하게 재차 맞고 집이죠? 예. 오상욱이가 공격을 잡았는데 좀 여유를 부렸습니다. 구본길 선수 네, 길게 들어온 동작을 알았죠? 예. 이번엔 구본길이 때렸습니다. 자, 포효하는 오상욱 다시 앞서 나갑니다. 아, 이번에는 졌어요. 오상욱 선수. 아! 런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아이스 한번 볼게요. 아, 딱 두시 원. 다시. 아, 딱 넣었구나. 딱 두시 원. 예. 구본길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먼저 나가요. 예. 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이겼어요. 네. 자, 갑니다. 아, 이번엔 오상욱 선수가 노렸어요. 오상욱 선수가 추격에 성공합니다. 네, 정확히 머리를 맞고 때렸어요. 예, 오물까지 가네요, 결국. 기어코 오물까지 가요. 14대 14. 이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을 할지. 뭔가. 레, 아래. 갑니다. 네, 비슷하고요. 14대 14. 네, 아래. 붙습니다. 예, 또 동시타. 네, 아래.
공식적인 판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봉기 선수 오상욱 선수를 위로해주고 있고요. 네. 구봉기 선수도 포효를 하지 않습니다. 대단했어요. 정말,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예. 아, 자랑스럽습니다. 아, 오상욱 선수도 네, 잘했네요. 서로 선의 경쟁을 했어요. 예. 또 저 개인에 대한 3연패라는 기록도 있고 사실 후배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고 진짜 아직 후배에게는 한 번의 단체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후배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형이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형들한테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게 밀리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그래도 1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승부 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야속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아, 네, 괜찮습니다. 단체전도 있고 단체전 때 또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욱이가 더 편히 뛰고 잘 뛰어줘서 상욱이 때문에 제가 제 경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상욱이한테 고맙다고. 일단 개인전에서 따지 못한 메달을 따서 일단 좋고요. 형한테 굉장히 고맙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방송용으로요. 상욱 선수랑 구봉기 선수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Take a trip to paradise. Don't mind if I do. 단체전 때 꼭 잘해서 금메달을 이렇게 걸어준다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후배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전에서 따지 못한 메달을 따서 일단 좋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제 동생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브르의 이 지금 세계에서 정상인 이 분위기를 계속 이 멤버로서 계속 이끌어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제가 개인전에서 약속드렸던 금메달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개인전에서 웃지 못했는데 지금
지금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후배들과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고생 많았고 사실 개인전 끝나고 단체전 하기 전까지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잃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다리 뻗고 그래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베거슨 라이브 스스스 배성재입니다. 스스스는 트위치와 유튜브, SBS 뉴스 채널 이렇게 두 군데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옆에 이미 나와 계신데 펜싱의 본투킬 구본길 선수 그리고 펜싱 괴물 오상욱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 정말 그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저희 스스스 역사상 제일 잘생긴 선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그 외모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구봉길 선수 갖고 오신 이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했으나 너무 작아요. 얼굴까지 작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할까 하는데 예, 일단 저희 트위치 트수분들께 네. 구봉길 선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남자 사브르 구본길입니다. 예. 와, 진짜. 자, 그리고 오상욱 선수. 저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 오상욱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따시고 올림픽 금메달 따시고 그런 분들인데 계속 이거 쓰고 하시네. 예? 계속 쓰고 하시네. 쓰고 가리고 있는 건데. 아, 이게 근데 페이지 넘기가 힘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아나운서는 그 원래 그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진행 능력이랑 네. 그 그런 방송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펜싱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얼굴 다 가리고 진짜 진검승부로 네. 칼솜씨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오늘 좀 이제 선을 넘은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의학 내는 뭐죠? 예. 진짜. 네. 두 분은 올해 벚꽃이 한창인 4월에 SBS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양천길에 나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정장을 입고 예 이거 지나가는 분들이 화보 촬영하는 거 아니냐고 연예인들 누구냐고 막 물어본 들이 있었어요. 저때 채팅창에 지금 남자들밖에 없는데도 존잘 예 엄청났습니다. 미쳤다 예 런웨이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들 있고 예 아 저게 실시간이에요. 아, 저게 실시간이에요. 네. 오상욱 선수는 심지어 키가 몇입니까, 지금? 저 192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예. 네. 그래요. 아, 뭐가 이렇게 잘생겼어, 진짜. 와, 정장까지. 예. 게임 광고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예. 그만 꺼주세요라고 하신 분들 있고.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죠? 꺼달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예. 아유, 진짜. 얼굴까지 잘생긴 분들. 예. 저때 근데 저 무슨 촬영하신 거예요? 저때 이제 스포츠 투나잇 네, 스포츠 예. 투나잇에서 저희 이제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 따가지고 아.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금메달 따서 저희를 이제 좀 소개하고 이렇게 좀 여기서 컨셉을 그래도 예. 운동할 때랑 또 이제 저희는 여기 좀 정장 예. 좀 약간 좀 컨셉을 잘 잡아주셔서 저렇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번 좀 잘 해주신 거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치워드리는데. 아 제가 맞습니다. 제 지각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 일로 살짝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 누르요? 아 근데 요즘 펜싱 선수들은 이렇게 뭐 외모를 따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뭐 확실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 안 한다? 본인 안 한다? 저는 안 하는 편. 안 한다? 아까 보니까 저기 그 립밤도 바르시고 그러던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방송 전에? 예.
아까 한님 같이. 그러면 은근슬쩍 같이 한님. 네. 아니 네. 구봉기 선수 갑자기 립밤을 꺼내가지고 바르시길래. 아, 저는 이제 사옥 옆에 있으면 예. 이제 해야 되는 나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해야, 예. 해야 되고. 예. 아, 사옥이는 이제 관리 안 해도 워낙.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구봉길 형이 바르니까 상욱 선수도 살짝 본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면봉까지 꺼내서 바르시고 그래서 저도 급히 발랐습니다. 노인 옆에 두고 뭐 하는 짓이냐. 죄송합니다. 야, 오늘 너무하네. 예. 그 구봉길 선수는 보니까 네. 게임을 엄청 좋아하셔서 배그 PC방 아, 예. 오늘 거의 방에다가 지금 집에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네, 저가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예. 이제 신혼집이거든요. 아. 신혼집 사진 그냥 신혼집인데 예. 이제 제가 또 좀 쉴 때는 제가 예. 운동을 몸을 너무 쓰다 보니까 아. 이제 쉴 때는 그냥 좀 많이 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그냥 앉아서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 아주 이제 거의 방을 하나 PC방처럼 만들어, PC방처럼 만들어놨죠. 예. 아 예, 결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10월에 하신다고요? 네 예, 10월에 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부럽다고 하신 분들 예. 그 뭐 승무원이랑 결혼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까지 밝혀야 되나요? 아니 본인이 인스타에 올려놓으셨는데. 아, 예. 네. 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 뭐 어떻게 뭐 비행기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사람들 예.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승무원, 운동선수 승무원 어떻게 만나냐, 비행기에서 뭐 해외 시작할 때 만나냐. 예. 시작할 때는 저는 일을 하러 가는 거고, 아. 예, 뭐 그렇게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밖에서 우연스럽게 뭐 소개팅이나 뭐 그렇게 해서. 아 소개팅 하셨어요? 아 소개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어울리는 자리에서 아, 다 같이 이렇게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눈치 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처음에 승무원인지 몰랐죠. 아. 그래서 이제 만나다 보고 연락하다 보니 승무원이고 이렇게 해서 뭐 사실상 이게 좀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턴 자체나 저희도 스케줄 하고 저쪽도 패턴 나는 그렇게 비행기를 타도 안 되던 데라고 하신 분인데 예, 비행기를 타시면 안 돼요. 비행기 타서는 못 만난다? 예, 예, 비행기 타시면 안 되고 예. 저 이제 바깥쪽으로 좀 돌아다니시면 아 이게 어울릴 때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렇게 보니까 저희 SBS 원우영 해설위원도 네. 같이 올림픽 금메달 따셨던 멤버잖아요. 네. 그분도 아내가 승무원이시고 네 그렇죠. 예. 김준호 선수도 제 승무원 예. 좀 운동선수들이 대체로 승무원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스케줄이 많이 맞고 이게 아. 서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아. 뭐 저는 이제 저도 훈련을 하고 예. 그걸 이해해주고 여자친구도 비행을 가버리면 뭐 저 어쩔 수 없이 못 만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 오히려 이제 서로 네, 서로 이해를 해주죠. 아 그렇군요. 네. 배그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근데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자부심이 있거든요. 급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전 그 정도는 뭐 프로 이 정도급은 아니고 예. 그래도 치킨 몇 마리 드셨어요? 아유 수도 없이 먹었죠. 네. 치킨 수도 없이 먹었죠. 언제 나중에 기회 되면 어제 배그 하실 줄 아시죠? 아 저는 살짝 배웠는데 예.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딱히 없어요. 언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같이 한번 시청자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요? 네. 오. 아, 네, 좀 잘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허언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사실상 이거 게임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허언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옥이 좀 알아요. 입백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옥 좀 사옥 잘하는. 인정합니까?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네. 많이 혼내키더라고요. 아, 그렇죠. 야단친다. 야단친. 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안 됐다. 근데 팀 플레이 할 때마다 이제. 죽고 남의 걸 보면서 예. 아 본인 먼저 간 다음에 뒷짐지고 남의 거 보면서 아, 야 이렇게 아, 근데 평소에는 칼 쓰시다가 이제 총을 네 뭐 일단 게임을 하면 예. 뭐 아무 잡생각이 안 나니까 저는 좀 펜싱 운동하면 운동 딱 그만두면 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펜싱 생각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고 다행히 저 여자친구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그걸,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와. 그래서 PC방도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아내분이 적극 추천으로 그냥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다 집에다가 만들어라? 집에다가 만들어라. 와 진짜. 그래서 자기가 비행 갔을 때 예. 딴 데 나가지 말고 PC방 해라. 아. 올드보이처럼 가다 놓은 거죠. 모임 관리. 어 잠궈놓고 뭔가 그 걱정되는 게 있으신 거 아닌가? 아, 예. 아니죠? 네 예, 아닙니다.
그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이 게임에 좀 반영되나요? 약간 그것보다는 센스. 센스? 그 배그 하시던 하면 좀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워낙 잘한다고 해서 되게 약간 센스랑 이제 펜싱 그런 펜싱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좀 포장 좀 알겠습니다. 배그 수용소. 예. 그 네. 오상호 선수는 롤을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제. 롤 조금 합니다. 저는. 그 네.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플래티넘. 야, 플래티넘. 예. 플래티넘 티어. 그거 네.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지금 제 시즌 거의 한 2부터 했는데요. 예. 지금 시즌 9이니까. 시즌 9. 거의 한 10년 한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이제 찍었어요. 펜싱 경력이랑 롤 경력이 뭐가 더 긴가요? 펜싱을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해서 예, 고인물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고인물. 그 사진 보시면은 그 대전대 나오셨는데 대전대 대학 재학 시절에 서문 근처 PC방에서 이렇게 목격이 되셨다. 아. 예. 둘 중에 누구시죠? 모자 쓴 분이죠? 네. 왜 이렇게 수행 넘치게 찍으셨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기에는 좀 살짝 허전한가 싶어서. 아 그래요? 예. 글도 게임 오늘은 게임 뿌시기. 예. 아 근데 제가 롤 한번 같이 해봤거든요. 저는 롤을 많이 안 해봤어요. 네네. 근데 롤을 같이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그때는 실버. 그때는 실버였는데 지금 플래티넘입니다. 롤 포지션을 물어봐달라고 하신 분인데. 정글. 정글. 정글러. 정글. 게임도 잘하네 칩 하신 분들 있고요. 샷건 많이 치십니까? 열 받으면? 잘 안 치죠. 잘 안 치고. 네. 네가 잘해서? 너가 네? 잘해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업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오상욱 선수 경기 전날에 게임으로 컨디션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전에도 그렇고 예. 평소에도 그냥 있으면 게임 하면서. 예. 봉길이 형이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 오히려 지금 잡생각을 내려놓고 좀 비워놓고. 네, 좋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 인스타 라이브도 좀 종종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아, 그러니까 몇 번 켜봤는데요.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뭐 라이브 방송 해라 이런 예. 사람도 있었는데 좀 뭐냐. 아, 또 막 자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두 분은 진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시면은 엄청 팬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 세계적으로도 또 이제 선수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게 펜싱 종목이잖아요. 네. 뭐 팬들, 세계 팬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상호 선수 소리가 조금 작다고 한 역시 조금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외모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상욱 선수 근데 한 끼에 그 밥을 8공기를 드신다고요? 아 지금은 못 먹죠. 지금은 그 정도 아니시고? 네 지금 못 먹고 예. 옛날에 시합 가면은 진짜 저 기준에 하루당? 아 한 끼당? 햇반 5개씩 계속 5개? 이렇게 계산해서 사왔으니까 예 엄청 근데 5개를 계산해서 사왔는데 예. 내가 가면 7개 반을 먹더라고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일곱 예. 끼 반을 먹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나 김정환 같은 정환이 형 같은 예. 선수는 정말 많이 먹으면 두 개고 아니면 하나 반 먹으면 정말 배가 고파요. 근데 일곱 끼 반을 먹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예. 라면 세 개를 더 끓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보통 라면 먹다가 밥을 말아 먹은 경우인데 밥 먹다가 모자라서 라면을 끓여요. 세 개를.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었는데 예. 이제 안 차는데 네. 라면이. 때마침 입고 하니까 라면 끓여서 진짜 와 그걸 드시는데 살도 안 찌고 이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잘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 제가 다 타고났네 펜싱 선수도 원래 식성이 저렇게 엄청나진 않잖아요 저희 원우영 해설위원이랑 국제대회 같이 오면 뭐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네 그 뭐 다른 운동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네. 특히나 상욱이가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은 별로 못 먹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말 한 20대 초반? 지금도 초반인가? 지금 몇 살이죠? 중반. 아, 중반이네. 네. 초반 때? 96년생이시죠? 네. 예. 그럼 지금도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와, 저, 와, 저,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소도 저렇게 먹으면 쓰러질 텐데 진짜 소도 저렇게 먹으면 쓰러질 텐데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얘는 그 허벅지나 이런 근육에 다 정말 골고루 다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얘는 안 가고 네, 시합 때도 한 게임 뛰고 나오면 김밥을 입에 물고 있어요. 물고 통째로 일단 물고 되면 이제 뭐 코리아 오 상무 부르면 예. 놔두고 다시 가서 시합 그래도 잘하고 아 야, 이게 타고난 건 못 끝내 지금도 계속 과자 드시는데 네. 아까 저희가 과자를 준비를 해놨는데 좀 더 추가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덟 종류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먹는 족족 배로 가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소상욱 네. 예. 근데 사실 키도 엄청 크시고 그런데 네. 펜싱을 하실 때 뭔가 체형이라든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저 91kg 근데 엄청 빨라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 중에 세계적으로 키가 큰 사브르 선수가 있나요? 남자 선수 있죠. 많죠. 아, 190 넘는 사람들 네, 유럽 선수들은 거의 다 180, 한 7, 8은 기본적으로 넘고요. 아. 그렇지만 그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스피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오상우 선수는 좀 달라요. 저희가 봐도 약간 근육 같은 것도 약간 흑인 선수들이 있는 근육 아, 타고난 그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탄력 있는 근육 네, 탄력 있는 근육 예. 동양인들이 나올 수 없는 키에 그런 근육을 가지고 그런 스피드를 가진 사람은 오상우 네. 선수밖에 저희는 처음 보고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은 키는 많이 큰데 스피드들이 많이 느리죠. 네. 키 크고 빠르다? 네 빠르죠. 사기캐리 그 네, 사기캐죠. 그래서 진짜. 괴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팔이 길면 유리한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유리해? 난 몰라. 안 짧아봐서 몰라. 네. 아, 확실히 유리하죠. 팔이 길면. 팔이 길면. 네. 오늘 그냥 계속 와만 외치고 있는데 그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부모님이 뭐 운동을 하셨거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살짝 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예. 살짝 맞는 운동선수 그런 거 있잖아요. 키가 엄청 크시고 그런 거시고 어깨도 엄청 아, 원래 좀 아버님이 장사 체형이시고요 좀. 네. 그리고 예. 어머니도 키가 크셔가지고 70? 어머니도 네, 70 넘으시고 구봉길 선수 철저한 한국인 체형이라고 하신 분인데 네. 전 딱 기준 한국인 체형인 한국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펜싱을 뭐 근육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게 저는 이게 머리로 네 머리로 아 머리로 네 머리로 아 맞죠? 인정하십니까? 저요? 아 저 나 대단합니다 진짜 예 앞머리요 자 두 선수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맛보기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펜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피스트에서 마주치셨나요? 아니면 원래 이제 좀 펜싱계에서 원래 알고 계셨나요? 어디서 먼저 알게 되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오상우 선수 고등학생 때 예. 제가 처음 시합 나갔는데 뭐 저 이제 저는 그때 막 국가대표였고 한창 저는 이제 좀 지금은 상우이가 세계랭킹 1위지만 예. 제가 그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저 이게 막 탑을 찍고 있을 때 계속 1위셨죠. 예, 탑을 찍고 있을 때 고등학생에 한 명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근데 그게 오상우 선수인지도 몰랐고 예. 근데 이제 시합에 나가서 이제 상우 뛰는 거 봤는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 제가 그 정도로 잘하나라는 싶을 정도로 좀 못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다가 이제 언제 처음 만났더라? 저 고3 말쯤에 네, 이제 상우가 처음 국가대표가 됐을 때 처음 시합을 해서 만났는데 제가 그날 졌어요. 예. 그래서 기사도 막 뭐 이제 신의 뭐 이제 구봉기 선수를 이기고 신의 이렇게 떴어요. 처음에 지고 나서는 그래 내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두 번째 또 만났을 때 아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지. 아 이번에 무조건 근데 그게 욕심이 더 컸나 봐요. 그게 또 몸이 좀 욕심이 좀 더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졌어요. 그때도 고등학생이었네. 두 번째도. 그때도 고등학생 고3 때. 그 치고 나서 아 얘는 좀 뭔가 틀리다. 그때부터 이제 오상우 선수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이제 20살이 돼서 국가대표가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만나게 됐죠. 세계 탑랭커의 뇌리에 고등학생이 딱 박혔었네요. 네. 그때 처음 대결을 해봤을 때 1차전, 2차전 어떠셨습니까? 일단 예. 처음에 만나기 전에는 예. 저는 진짜 그때 구봉길 선수의 탑이었으니까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따신 네. 다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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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형 막 유튜브 영상 이런 거 그쵸, 보면서 그쵸. 펜싱을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던 때인데 이제 만나니까 이제 좀 쫄았다기보다는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냐 한번 해보자 아. 라고 했던 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는 수월했다. 아, 수월했다. 처음에 수월했다. 아,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월한데. 아, 수월해. 네, 근데 이제 좀 당황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장난이에요, 장난. 오케이. 당황해서 그럴 수 이지맨. 아, 수월하다. 두 번째는 아, 네. 이지맨. 좀 엄청 진짜 시작할 때부터 스피드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스피드는 다르지만 수월했다. 그 수월해, 그 다음에 쉬었다. 예. 야, 소상공과 구이지. 구이지? 이지봉길이라고 지금 계속. 예. 아, 유튜브 활동 이지봉길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지TV. 이지TV 하시면 예.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지구라고 계속. 고3 때. 아, 이게 2014년 겨울이군요. 네, 2014년. 아,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 펜싱 역사를 이제 바꿔놓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쵸. 이관왕을. 그렇죠. 이관왕을 하고 한창 정점을 찍고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광저우 때도 이미 금메달 네. 따고. 네.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네. 금을 계속 쓸어 담고 있는데. 네. 수월했다. 과자 먹으면서 수월했어요. 예. 농담이가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기사가 아까 잠깐 띄워드렸는데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뭐 어쨌든 오상욱 선수가 이제 15년에 국가대표 선수촌에 네. 입촌하시고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신 게 2017년부터 그런데 국제대회 처음 출전했을 때 3위로 입상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몬스터로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괴물이라고. 괴물. 예. 외국 선수들이 보기에도 이제 괴물 같은 펜싱 선수의 재능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가요? 아니 좀 본인이 얘기해라. 아니. 이후로 네가 해라. 아니 이제 키가 큰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키 큰 선수보다는 내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를 좀 생각할 때가 조금은 있어요. 예. 조금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파워풀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불러준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뭐 다른 펜싱 선수랑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좀 힘도 느껴지나? 힘도 느껴지고. 펜싱 선수의 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빠른 종목이라 막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피드죠. 스피드고.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에서 예.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저희 남자 사브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다른 뭐 플로레나 에페 같은 종목은 조금 이제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사브르는 워낙 스피드가 빨라야 공격권을 잡는 게 우선이라서 예. 근데 오상우 선수는 키가 큰데 그 스피드도 너무 빨라서 저희가 이게 부담될 정도로 키가 부담 그리고 공격도 길고 예. 이래서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까다롭고 부담스러워서 좀 외국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이 나타났다 하는 게 좀 그 외국 선수들 심판들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스타일이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예. 와, 진짜. 구봉길 선수에 대한 외국인 선수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지? 이지인데 뭐 세계 랭킹을 계속 몇 년 동안 하시고 올림픽 금메달 따고 뭐 그러셨는데. 아, 근데 예. 왜 제가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저 원래 그런 거 잘해요. 오상훈 선수는 네. 키가 크니까 아, 저 정도의 거리나 저 정도의 파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는데 네. 저는 키가 뭐 작은 편은 아닌데 182인데 네. 작은 편은 아닌데 이 키에 나올 수 있는 공격 거리나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얘가 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좀 당황하죠. 그러니까 내 키에 비해서 좀 많이 공격이 길다고 해야 되나? 더 들어오네 이런 느낌. 더 들어오네. 이게 다 이런 느낌. 이게 다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이지 않나요? 이지 않나요? 라임이 그게 이 형이 맞는 거예요? 아, 이 미첩한데요. 네. 예. 아, 채팅창 깔때기 좋다고 하신 분이. 아, 나는 0508이다. 존재 자체가 페이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두 분이 개인전에서 이제 맞붙었을 때 3전
2승 1패.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오상우 선수 두 번 이기셨는데 네. 한 번 이제 구봉희 선수가 이긴 게 바로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보셨을 텐데 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작년에 있었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구봉희 선수에게는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광저우, 인천, 자카르타까지 3연패를 노리는 무대였고 오상욱 선수에게는 군면제 혜택이 걸려있었어요. 예. 자, 원래 우리 선수들끼리 만나면 이제 국민들이 아무나 이겨라이긴 한데 또 피말리는 경기가 됐습니다. 예. 내가 먼저 땄었구나. 하자마자 선제점. 누가 몇 개 먼저 땄었어. 예. 이게 근데 그래요? 저희는 느린 그림으로 봐야지 그냥 보면 네. 누가 범을 맞았는지 네.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예. 저도 사실 그 2008년부터 네. 베이징 올림픽부터 펜싱 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안 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그때, 펜싱의 역사가 바뀌더라고요. 그때가 바뀌었죠. 그리고 김환이라고. 네, 환이요. 김환이랑 친하시죠? 저 결혼식 사회고요. 그러니까. 빠니가 네. 그때 펜싱 중계를 네,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돼서 저희는 1년 주기로 네. 계속 만나가지고 중계는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중계는 못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예. 파닥파닥 근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펜싱이란 종목이 뒤에 불이 꺼져 있고 저 피스트가 이 연금 무대 같이 돼 있어서 네. 집중력도 장난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 멋있게 나와요. 네, 저기 올라가면 예. 딱 저것밖에 안 보여요. 딱 앞에 상대밖에 안 보이고 예. 진짜 펜싱 경기는 죽기 전에 직관을 꼭 한번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도 펜싱 중계라고 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불 다 꺼져 있고 딱 저 네. 결승 파이널 비스트 위만 딱 불 켜져 있는 게 너무 멋있어. 크 다리 찢는 거. 조로도 울고 갈 실력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저때 근데 심리가 네. 워낙 친한 형 동생이었고. 그렇죠. 어떤 심리가? 저는 상욱이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약간 뛰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게 조금 생각이 막 많았어요. 이게 게임 집중보다는 예. 좀 아, 이게 막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잖아요. 아, 집중이 그럼 잘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는. 게임에 집중한 것보다는 예. 그래서 더 좀 제가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집중을 안 해서 이겼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어서 집중도 못했는데 이겼다. 여유가 있어서 좀 뭔가 게임이 잘 풀렸던 것 같긴 한데 저희 비기디오 먹으로 편집해 놓은 건데 이게 14대 14 상태고 네. 운명의 순간이죠 이게. 와 경기 집중돼서 채팅도 못 치겠다고 하신 분들 네.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 뭐가 보여요? 한 번에 동시대 하나요? 동시대 한 번 더? 아니 이제 끝나 저서 안 봤구나 다시 안 봤구나 사람만 아, 도착 하시는구나. 동시대였어요. 불 들어온 거 보고 하나요? 아니면 요거 졌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와요. 지금 왜 근데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칼로 마스크를 때렸거든요. 때려가지고. 네. 14대 14에서 계속 동시타. 예. 사람들도 되게 스튜디오 촬영한 것처럼 얼굴도 되게 멋있게 나오고. 예. 근데 지금 구봉기 선수는 이거 이겨놓고 네. 지금 미안한 거죠? 미안하죠. 예. 진짜 미안하죠. 제가 상욱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저도 광주 아시안 게임을 뛰어보고 그쵸. 그때 뛰어보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예. 본인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 지금 3개째 따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악수하면서 포옹을 하고 했는데 제가 단체 무조건 금메달 따준다고 약속했었어요. 약속했는데 그래서 따줬고 해피엔딩이 끝났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죠. 이게 펜싱 선수들은 실제로 이제 경기할 때 대화도 좀 이렇게 막 대화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예, 뭐 말도 많이 오가고 또 신경전도 벌어지고 심리전이 많으니까 네. 별의별 얘기를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싸워서 이제 구봉희 선수가 이겼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팀이 돼서 단체전을 네. 한 거잖아요. 네. 단체전 전날에 부담감이 좀 있으셨습니까? 진짜 저는. 개인전 뛸 때는 예. 별로 그냥 잠도 잘 자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단체전 제가 최근 한 2, 3년간 느껴본 시합 긴장감 중에 단체전 전날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왜냐?
제가 처음 광주 아시안 게임 때 그런 군대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시합 똑같은 느낌으로 일단 제가 약속 방송에도 약속을 했고 인터뷰에서도 제가 상호이한테 꼭 금메달 따서 약속을 했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상호이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지만 그 잘하는 도중에 내가 해가 될까 봐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해가 될까 봐 그게 너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 한 사람당 세 번씩 게임을 뛰는데 첫 번째 두 종 게임은 제가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로 게임을 못 뛰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자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나 진짜 TV 다 보고 있는데 욕먹겠다 이제 욕먹겠다 이제 막 댓글도 욕 엄청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행히 마지막 게임에서 좀 확실히 잘 뛰어가지고 예.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마무리가 또 상황이 잘해가지고 역시 또 구대에 걸렸으니까 마지막에 완벽하게 뛰더라고요. 완벽하게 아주. 원래 또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예 이게 이란과의 결승전이죠. 단체전 네네네네. 결승전. 영상을 살짝 한번 보실까요? 예. 제 경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상욱이한테 고맙다고 일단 개인전에서 따지 못한 메달을 따서 일단 좋고요 형한테 굉장히 고맙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방송용으로요 우상욱 선수랑 구봉기 선수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Take a trip to paradise Don't mind if I do 아, 예. 근데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소리가 나오고 들리죠. 저때 머리 짧았을 때 보냈어야 했는데 이제 나왔겠네. 아, 아 지금쯤. 아, 지금쯤 이제 나왔겠지. 저 꽉꽉 박힐 때가 있어요, 저렇게. 공부는 병장. 나 병장. 저때 이제 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나는 초반에 조금 못 풀었어 게임을. 이게 한국 분들이 이제는 펜싱 보는 거를 다 아셔가지고 네. 되게 좋아하세요. 시청률도 엄청 잘 나오고. 그치. 이 경기로 내가 해줘. 예. 근데 저렇게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면 네. 아무리 다른 나라지만 네. 상대 선수가 좀 이렇게 째려보거나. 좀 그런 신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상대방이면 예. 앞에 대놓고 지르면 예. 비매너고 아, 그렇죠. 심판들이라서 경고도 주고 이랬는데 저거는 이제 자기 혼자만의 그런 게 때문에 뭐 아, 뒤에 보고 네. 포효해도 네. 이게 에페 플러레보다 훨씬 사브르가 또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요. 네. 점수도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거의 게임 보면 철권 보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옆에서 보면 그렇게 하죠 아 나 철권도 잘하는데 철권, 아 철권 진짜 잘하는데 귀속말 뭐라고 하신 거죠? 뭐, 방금. 아 정말 고생해 마음고생 많았다 마음고생 많았다 아, 정말 마음고생 저 원래 제가 상욱이 마음을 가장 잘하니까 마음고생 많았다고 김준호 선수는 이제 바로 이제 제 제대 하자마자 바로 결혼해 버리더라고요. 세계에서 정상 역시 승무원과. 아 먼저 제가 개인전에서 약속드렸던 금메달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개인전에서 웃지 못했는데 지금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후배들과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고생 많았고 사실 개인전 끝나고 로봇 아니야? 저는 이제 두 다리 뻗고 상욱이 때문에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없나요? 양심 없는 진짜 저거. 예, 대한민국 사브르 어벤져스들이었습니다. 그 잘생긴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진짜 영화 스토리 같기도 하고
펜싱 선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잘생긴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그 옛날에는 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도 우리 형 같은데 예, 구복희 선수가 본인 인스타에 우리 형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네. 사진을 띄우셨는데 오른쪽 분은 누구신가요? 형 잘 지내시죠? 몰라. 아, 요즘 솔직히 연락이 안 되는데 아, 사실 저는 예. 당시 저때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전 뭐 때? 10년 후 아닙니까? 10년 후의 모습인데. 예. 저 머리가 저때 뭐 긴 게 유행이었고. 아 예. 여기 옆에 뒤에. 옆에 긴 게 유행이었고. 그리고 예. 제가 이제 교정을 했어요. 아 교정하셨구나. 네, 교정해서 이제 예. 이제 이를 네 개를 빼서 이제 교합이 딱 된 거죠. 아. 근데 사진도 저렇게 나온 거고 아니, 누가 찍은 거죠? 만약 꼭 치아랑은 전혀 관련 없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제 옷이나 이런 네. 옷은 저기 저희 광주 아시안 게임 반복 반복이니까 예 반복 아 다들 네, 아 저걸 누가 입고 예. 트로트 가수 같다고 하신 분 있어서 예 전공 노래자나 아 예 오른쪽 분 하이모스신 거 아니야? 진짜 저기 사람들마다 사진 볼 때마다 예. 야 저 벗어라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예 예, 가발 왜 샀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눈썹, 저때 당시 눈썹 집을 나갔더라고요. 눈썹은 진짜 왜 이렇게 되신 거죠? 아, 사실 제가 남자 끝이 약간 눈썹이 없어요. 예. 요즘 이게 시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의술. 아, 시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눈썹 그러면 살짝 예, 문신. 예. 아, 아주 잘 됐죠 지금. 요즘. 예. 아, 예. 옛날 그 미용실 하는 그런 문신이 아니고. 아니 근데 요즘 남자들 눈썹 문신이 네. 진짜 엄청. 유행이에요, 진짜. 네. 예, 저는 아직 안 했는데. 네. 예. 혹시 저는 안 했어요. 아,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살짝 어리니까. 사비연필로 이렇게. 아, 그리기만 땡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욱 선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구력 사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얼굴 막 쓰는 사진이야? 영상. 얼굴을 막 쓰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언제야? 이게 막 쓰는 겁니까? 어, 내 핸드폰에 많을 텐데 상욱이 사진 많을 텐데 아 지금 다들 짜증내고 있어요 이게 어디가 구력이라고 지금 이게 자료하면 예 슬슬 재수없네요 라고 아, 예. 미리 이거 줬으면 이거 그러니까. 많이 보냈을 텐데 어, 저게 막 쓰는 거면 저는 지금 그냥 막 쓰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솔직히 구력 사진 아니고 옛날 사진인데 그게 구력 사진인가요? 저는 뭐 표정을 쓰고 막 이상한 거 하고 한 게 아닌데 시간에 따라서 그냥 옛날 사진인데 예. 예. 우리는 매일매일이 구력이라고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두 분이 7살 차이 구봉희 선수는 이제 만 30세이신 거죠? 네 만 30세 예. 89년생이시고 네. 96년생이시고 뭐 네. 7살 차이면 뭐 이렇게 느껴지는 세대 차이나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오사욱 선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도 들어올 때부터 계속 예. 형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제 동기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형들이 더 편하다. 네. 제가 개그를 쳐도 살짝 아재 느낌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잘생긴 분들이 개그 가면 조금 예. 그냥 살짝 던져도 다들 웃어주기 때문에. 맞아. 예. 고북이 선수 어떻게 뭐 7살 동생과 뭔가 느끼는 아니 뭐 사실 저도 그런 세대차는 전 당연히 없고요. 예. 저는 없고 근데 그 여기 SBS 원우영 해설위원 예. 저랑 7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7살 터지게 되면 저도 이제 형들이랑 따라서 상욱이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저도 우영이랑 세대 차이도 못 느끼고 제가 봤을 때는 우영이 형이랑 상욱이 형 상욱이랑 세대 차이도 못 느낄 것 같아요. 원우영 해설위원이랑 뭐 좀 느껴지죠. 여기서 보내버리네. 거기는 삼촌이다. 아, 거기는 삼촌이다. 14살이면 느껴져야 된다. 7년 주기로. 보니까 오상욱 선수가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 많고요. 자, 우리나라가 런던 올림픽 이후로 펜싱,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주목도 많이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주목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클래스로 인정받는 두 선수인데요. 썬님이 어떻게 펜싱을 처음 시작하셨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펜싱을 시작하는 계기 자체가 네. 보니까 제 후배들도 펜싱을 이제 레저로 네. 즐기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는 우리나라가 펜싱
뭐 강국이라고 하기엔 좀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처음 접하셨는지. 구봉길 선수. 일단 저는 제가 시작할 때만도 좀 펜싱이 저희 나라에 좀 잘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에 교기에 펜싱 뭐가 있었는데 학교에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이제 펜싱 감독님께서 이제 한번 펜싱 한번 해본 게 어떠냐. 어, 전 안 한다. 아, 축구 선수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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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취미로 하시다가? 취미로 그냥 축구하다가 놀다가 뭐 키랑 뭐 그때 당시에는 네. 뭐 작은 편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좀 날렵하고 이러니까 펜싱 한번 해볼 생각 없었냐 이랬는데 아, 제가 안 한다. 저 운동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제가 진짜 펜싱 말고 할 줄 아는 운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럼 공부를 잘 하셨어요? 공부 더 못했죠. 네, 더 못했고 예. 근데 운동을 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막 몸이 힘든 거 별로 안 했는데 또 계속 이제 한번 해보라 해서 궁금해서 펜싱이 도대체 뭐길래 궁금해서 일주일만 해보자 그 일주일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죠. 일주일만 해보자 했는데 일주일만 해보자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네. 그만둔다고 말을 했죠. 네. 근데 한번 발을 들었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아, 안 빼준 거예요? 그냥? 네, 안 빼준 거죠. 예. 그 일주일이 이제 계속 해서 지금까지 된 거죠. 저 이제 그 은사님한테는 이제 저의 이제 인생의 그런 갈림길에서 언니 바꿔주셨죠? 네, 바꿔주셨죠 저는. 예. 좀 감사합니다. 아, 영화 도입부 잘 봤다고 하신 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네. 아, 그러면 전혀 운동선수가 될 마음도 없으셨다고? 전혀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육상부 대회를 나갔는데 개주를 했어요. 예. 개주는 제가 3번 주자였는데 4번 주자한테 바톤을 줘야 되는데 4번 주자가 너무 빨라서 예. 제가 그 바톤을 못 줬어요. 어? 그런 경우 있죠? 그 실격으로 됐어요. 아... 그래서 그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운동은 내가 아니다. 아... 운동선수 약간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메달을 따도 주목하거나 뭐 견뎌야죠.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운동은 아니다. 또 이 힘든 건 아니다. 이런 생각해서 운동 말고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공부 못하지만 공부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몇 학년 때입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 중1 때.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공부했어도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펜싱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죠. 몸 자체는 이제 좀 타고난 편이신가요? 느껴보시면 운동 선수들은 좀 타고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 안 하고 모든 이제 펜싱한 선수들이 말하면 약간 잔머리나 센스 그다음에 좀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펜싱이 상대성 운동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상대방을 속이고 제가 어떤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어떤 걸 할지 그런 게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또 집중력 아 이게 약간 확실히 그 집중력과 네. 심리 싸움 이런 네, 것들이 더 그래. 중요한 스포츠 네. 근데 몸 단련도 엄청 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본 바탕으로 돼 있고 기본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안에서 거의 같은 조건에서 이제 뭐 두뇌 싸움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부모님이 펜싱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펜싱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선 또 이런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선택을 진짜 잘해주셨고 아 제가 들고 있으니까 그 바베큐 꼬치 산장 주인과 잘라 이거 그 슈아스코 이렇게 쓰러져서 그 보기집 주인 같다 하시면 케밥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아니고요 그 사실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장비가 네. 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그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않냐. 사실 그렇게 다 처음에 그렇게 다 보시는데 예. 사실 이제 저희는 엘리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트 출신. 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펜싱 선수를 하는 사람들은 예.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 학교에서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고 이제 요즘에는 클럽들이 많이 펜싱 클럽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취미로 하다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선수용이고 예. 또 좀 비선수용 또 가격이 그렇게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기준 다 원래 이게 귀족들이 유럽에서 네. 하던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귀족 스포츠 인상이 좀 있어서 네.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일반인이 하려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일단 각 지역마다 한두 군데씩은 많이 있고 특히 서울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좀 많아요. 뭐 강남도 있고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펜싱 클럽이라 쳐보시면 뭐 최병철 그렇죠. KBS 해설위원 최병철
펜싱 클럽도 있고 뭐 어느 강남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많이 보고. 배그 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제가 봤을 때 배그 비용이 더 들어요. 아니 게임용 컨트롤 사야 되니까 한번 제가 풀 세팅으로 제가 다 해봤는데 예. 근데 이제 펜싱 장비는 약 그래도 이제 소모승이니까 처음 딱 배그 장비가 더 들어요. 컴퓨터 훨씬 비싸다. 그죠, 훨씬 비싸다. 알겠습니다. 투수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는. 아니 근데 제 후배 중에 김환 그 친구도 이제 펜싱에 네. 그 자기가 중계한 다음에 관심이 많이 생겼지만 네. 또 김윤상이라고 또 그 네, 네, 후배가 네,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도 펜싱 클럽 가면서 계속 연습이 하더라고요. 되게 네. 재밌다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해보면은 동호회 뭐 활동 이런 걸로는 최고 아닌가. 네, 이게 네. 정말 보는 거랑 네. 이게 직접 하는 거랑 완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 어떻게 보면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약간 그런 맨투맨 해가지고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게임성 있죠. 게임이죠. 예. 네. 뭐 축구처럼 이렇게 팀 말고 정말 상대방을 속이고 네. 그런 심리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랑 약간 비슷해요. 아. 상대방 가위 패턴이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다 보면 얘가 빠를 많이 내는지 찌를 많이 내는지 펜싱도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 사람 상대방의 버릇, 상대방의 그런 자주 하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정말 재밌어요. 예. 아 못생기면 못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마스크가 있으니까. 사실 아까 저 부정은 안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사진 그 뭐지 사진 보셨잖아요. 그 10년 전 저를 보셨잖아요. 아하. 펜싱하면 잘생겨집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아니 그러면. 이 아프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게 보면 그 화면으로 보면 선수들끼리 찌르면 이렇게 막 휘고 그러니까 뭐 옛날 TV 안테나처럼 좀 만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보면은 엄청 굵어요. 이게 딱딱하고 엄청 아플 느낌이고 찔리면 더 아플 것 같거든요. 많이 찔려 보셨을 테니까 뼈, 이런 예. 쇄골 예. 이런 데나 뭐 팔꿈치, 어깨 여기 뼈 이런 뼈 맞으면 그때가 진짜 아파요. 아파요. 네. 아 그럼 뭐 이렇게 뭐 골절이라든가 그런 부상도 많이 겪나요? 그냥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이제 정도? 방어 그 장비들이 워낙 안전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뭐 골절 그 정도는 큰 부상은 안 당하는데 네. 통증은 있다. 네. 어. 아, 사업 선수 보고 저를 찔러달라고 하신 분들이. 뭐 쇄골 부분 있잖아요. 쿠션이 있대요. 어? 맞아.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살짝 일반인들에게 맞배기로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예. 좀 세게 찔러요 휘어지게. 아니지. 아니 휘어지게 찌르는 게 아니라. 아 저희는 이게 배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배기. 저희는 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때리는 게 그렇죠. 목적이라서 배기. 이렇게. 이런 정도? 아, 그렇지. 이 정도? 뭐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예. 아, 이제 사실상 이제 시합 때는 이게 온 힘을 다해서 때리죠. 근데 시합 때는 맞는 사람도 예. 못 느껴요. 아. 예, 그래서 시합 다 끝나고 샤워할 때 딱 보면 여기 피멍이 저 그런 사진도 있는데 피멍 여기 막 들고 막 물 흐르면 뭔가 따가워. 그럼 보면 이렇게 피가 터져 있고. 아. 이거 부상이 그럼 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상호 선수 이렇게 힘 좋은 애들한테 맞으면 쫄 수밖에 없어요. 쫄 수밖에 피하거나 네. 피하거나 맞거나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약간 그 스뎅 회초리 느낌. 그렇죠. 예. 스뎅 회초리 진짜. 그 보면 이렇게 학창 시절에 저희는 좀 맞던 시절이라 군사정권 시절인데 그때 검도 그 죽도로 때리는 분들이 네.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이제 펜싱 하다가 옛날에 예.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고교 시절 때 펜싱 하다가 펜싱 칼로 맞는 게 아니고 맞을 때는 죽도로 맞아요. 아 두개 들고 두개 들고 한 손은 펜싱 칼 한 손은 죽도 같은 걸 들고 아 코치님이 이런 것들이 죽도로? 네. 왜 죽도로 때리는 거죠? 왜 네. 다른 나라 걸로 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아니 왜 서양 칼 갖고 있는 분들이 동양 칼로 그래도 이거는 좀 따끔하고 그건 약간 묵직하고 아 이도리오 코치들이 네. 꽤 있나요? 근데 요즘은 없죠. 요즘은 없죠. 요즘은 이제 워낙 요즘은 없죠. 교육은 역시 동양식으로 그렇죠. 스파르타식으로 그 아, 동양식이 동양식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 타격감이 이게 사실 이걸로는 찰싹 소리만 나는데 네. 죽도는 빡한 소리가 나니까 모든 대한민국 전자제품 다 때려야만 말듯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오상우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전 중학교 1학년 초반
그럼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9년. 2009년.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2012년 역사를 보기 좀 전이네요. 네. 9년이니까. 오, 그렇군요. 그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친형이 펜싱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보다 먼저. 선수는 안 하시고?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선수로 네, 전문 선수로 했었어요. 아, 국제 무대에 나오지는 않으시고? 네, 그러진 않았고요. 그 따라서 이제 가서 예.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경기도 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두 달만 초점 해보자. 초점 좀 맞춰주십시오. 아, 한 두 달만 해보자 예. 했던 게 저도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두 달만 하려고 했다가 형 따라서 네. 그게 그냥 여기까지 그냥 말뚝을 박으신 거네요. 와 대단하네요. 형한테 그러면 이걸로 맞아본 적? 아니 이렇게 맞아본 적은 없고 그냥 예. 게임 뛰다가 시합은 같이 해보시고 찔리고 뭐 예, 그런 거 많죠. 형도 키가 크신가요? 형은 85예요. 크신데 동생이 더 큰 거군요. 네, 제가 좀 더 커요. 형은 그럼 지금 이렇게 동생이 펜싱으로 완전히 성공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를 이쪽으로 끌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형은 예. 지금 그만뒀거든요. 네. 네, 그때를 좀 많이 회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동생을 이쪽으로 입문시켰다. 근데 엄청 지금 뿌듯해하긴 해요. 뿌듯해하죠. 네. 채팅창에 상욱 선수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목소리도 키도 크고 제발 노래는 못해라라고 하시는데 노래 혹시 잘하시나요? 제가 노래 진짜 잘해요. 노래까지 잘해요? 뭐를 주로? 발라드를 많이 하고 발라드를 또? 어디 결혼식 축가 정도 부를 정도로 축가를 부른 정도라고요? 김준호 선수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거든요. 뭐하네 진짜. 이렇게 다 가져도 되는 겁니까? 야 못하는 건 뭐 있어요? 못하는 거 일단 못하는 게 더 많아요. 펜싱하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사실 게임도 잘 못하고 롤 잘하죠? 롤 플래티늄 아 요즘 그 정도는 그 정도 명함 못 내린다? 연애는 연애도 조금 못하는 거 같아요. 아이씨 못생긴 걸 못한다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털 있다고 해서 예? 뭐? 무좀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무좀이요? 예. 아 처음 들어봅니까? 무좀이라는 거? 네. 없다? 네. 그래요. 제발 탈모. 뭐 없네요. 제발 탈모라고 해달라. 지금 머리가 가발이라고 가슴털 나비 모양이라고 해달라. 혹시 가슴털 있습니까? 가슴털? 없죠? 없어요. 없어요? 가슴도 없고. 아 몸에 털이 별로 없어요. 털이 아예 없다? 네, 몸에 털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분들이 있고 네. 자, 그 매송중학교 3학년 때 운삼호 게시판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이게 화제가 됐는데 기억하시죠? 아 매봉중학교 매봉중학교 네 매봉중학교 예, 죄송합니다. 이게 2011년 8월 25일에 글을 남기셨는데 장학생 소식 운삼호 장학생으로 뽑히게 된 뒤에 운동을 더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입상한 대회 경기 쭉 나열한 뒤에 더 땀을 흘려서 운삼호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씨 인성도 바르잖아. 저 누가 대리로 쓴 것 같은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쓰신 예. 것 같은데. 가독성이 안 좋다라고 지적한 분들이 있고. 예. 대필 의혹. 예. 대필한 것 같은데. 예. 와, 그렇군요. 배꼽이라도 참외 배꼽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뭐 단점? 혹시 구국민 선수 발견한 단점? 인간적으로 단점이라도 엔터를 안 치는 게 단점이다. 땀이 좀 많아요. 땀? 다한증이네. 그렇지만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난다고? 냄새는 안 나요. 땀이 좀 많아요. 겨터파크? 네, 겨터파크. 겨터파크 있다. 네. 하지만 냄새가 네. 그런 게 어딨냐고. 나를 카바 친 거예요. 그럼 이득이라고 하신 분 뭐죠? 예. 유일한 단점이 그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상우 선수가 운삼호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운사모가 뭐예요? 운사모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아니 대전에 카페. 그냥 자선 그런 건데. 자선 단체. 네, 자선 단체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20만 원씩 매일 줬어요. 아. 그냥 후원 이런 걸로. 아, 선수들을 좀 후원하는 그런 네. 곳이군요. 지금 네가 하고? 지금 한번 했죠. 한 번? 한번 했는데. 아, 이제 받은 걸 좀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아직 후, 눈은 아직까지 난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라고. 네. 아직 클려면 아직 그걸 내가 하기에는 좀 그릇이 작다라는.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회원이 일반인들인 거죠? 진짜 운동에 이제 운동, 기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니 운동 뭐, 좋아하는 분들. 운동하다가 그만두셨거나 아. 아니면 어디 뭐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일반인 예. 그런 사람들. 심지어 자선 단체. 그러니까 뭐 이게 후원 단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후원. 네, 후원 단체. 예. 알겠습니다. 흑역사 없습니까 혹시? 흑역사요? 흑역사. 예. 살면서 사실 지금 이제 20대 예, 24세? 예. 그러신데 흑역사 좀 있으셔야지. 흑역사? 예. 내 인생에서 이거 좀 지워 보고 싶다. 롤 하면서 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죠. 있다. 네. 그거 말고 뭐. 아, 흑역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아. 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 최대장의 무신론자로 전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세계 랭킹 1위를 한 시즌 유지하면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르게 국제 펜싱 협회에서 메달을 따로 이제 네. 세계 랭킹 1위 메달을 보내주는데 네, 네. 구복희 선수는 이제 세 개를 보유하신 거죠? 네. 예, 연속으로 두 번 그 13년에서 15년까지 하시다가 16, 17 시즌에 또 세계 랭킹 1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사실 계속 지금 3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세 개. 3, 4, 예. 메달 이게 근데 모양이 다 똑같나요? 네, 메달 그 면도만 틀리고 예. 기념 메달이라서 틀린데 순금은 아니고요. 순금 아니에요? 네, 그냥 도금이고. 도금이에요? 네. 그렇구나. 근데 오상우 선수가 이번 연도에 받죠? 아직 안 받으신 거죠? 네, 네 아직 안 받았어요. 네, 받으러. 봉길이 형 지금 팔찌가 메달 녹인 거냐고 지금. 팔찌가 아니라 지금 시계죠? 네, 시계. 너무 번쩍거린다고. 아, 집에 있는 만약 그게 전부 다 금메달이었으면 집에 있는 게 전부 다 금메달이었으면 저는 아예 다 도금을 하고 아예 그냥 녹였으면 메이웨드처럼 네. 근데 전부 다 도금이라서 네. 이걸 이렇게 뭐 이렇게 택배로 배송해 주나요? 아니요 제가 거예요? 직접 가서 그 펜싱인의 방처럼 그러니까 한번 총회가 있어요. 아~ 세계 연맹들을 다 모아서 예. 이게 싸부르만 세계 랭킹 1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 종목에 그렇죠. 다 랭킹 1등이 있고 단체전 어디 가세요? 화장실. 아, 이게... 그만 먹으랬지 내가. 계속 먹어. 내가 아까 그만 먹으. 단점 발견. 어 잠깐만. 단점 발견. 아, 화장실 자주 가시네. 예, 마이크 살짝 빼고 가셔야 돼요. 방광을 방광 단점을 발견. 물을 계속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예. 아, 방광이 작다. 단점이라고. 이겼다. 아, 그럼 이거를 그 FIE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그 총, 예, 예, 초청을 제일, 해서 제일 큰 행사군요. 네, 예, 제일 큰 행사죠. 그러니까 거의 1년에 이제 그런 뭐 연말 시상식처럼 그렇게 이제 뭐 각 종목 개인전 1등한 사람 주고 단체전 1등한 사람 주고 아. 뭐 그다음에 뭐 그런 행사 같은 거라서 와, 초청을 받아서 세 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한데 저는 이제 가서 두바이 저는 두 번을 못 갔고 아, 못 가셨어요? 네, 그래서 두 번은 이제 저희 이제 대신 누가 받아서 갔고 한 번은 이제 두바이 갔는데. 예. 이게 나라 전문 체 이제 나라 다 돌아가면서 총회를 하는데 이번 두바이 갔는데 와 두바이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아, 그 분수쇼 하는데 아 거기 버스 칼리파 네, 앞에서 보셨군요. 그 앞에서. 야, 아 그럼 펜싱 협회가 프랑스에 있네? 스위스 있는데 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네, 펜싱 협회 전 세계 펜싱 협회 회장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분이. 네, 러시아 사람이고 이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진짜 영광스럽겠네요. 세계 랭킹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라고 해서 딱 사브르에서 네. 남자 부봉길 코리아 네. 딱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로 갑니까? 퍼스트로 갑니까? 이코노미로 갑니다. 아? 이코노미로. 네, 왜냐하면 그 FIA에서 다 네. 이제 그런 티켓을 보내주는데 이코노미로 가요. 저희는 모든 시합이든 외국은 무조건 이코노미입니다. 아, 아니 그 뭐 저 두바이에서 그 비싼 데서 하시면서 네. 이코노미로 하시네. 그러니까. 네. 금메달 따도 이코노미로 귀국하는 거예요? 네, 다 이코노미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일리지로 적립된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티켓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티켓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 저희는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승무원 그거와 전혀 관련 없다. 네, 무관합니다. 아 보니까 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못 도와주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김환 기친 지났어요. 네, 김환도 네, 승무원이라고 했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런던 올림픽 때 네. 그때 금메달 따고 이제 환이 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만났다고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죠. 김환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예. 예. 그 이코노미 탔으니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일을 하러 보냈는데. 예. 아 본인은 비행기에서는. 네, 절대 아니다. 저는. 난 일만 하고 비행기에서 예. 딱 각 잡고 있는데. 잠 딱 자고. 김환은 예. 거기서 작업을 했다. 예. 아 이러다가 사회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예. 일은 안 하고 말이야 김환. 예. 알겠습니다. 와 세계를 보유하고 계시죠. 이제 뭐. 2위는 은메달 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1위만 딱 주는 거죠? 1위만 주시고 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계에서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 사브르에서는 예. 한두 명? 여자도 뭐 그 올가 메짤라? 아, 베잘리. 아, 베잘리. 베잘리. 베잘라는 베잘라는 축구 용어죠? 네. 베잘리. 베잘리. 여자 그, 그분이 이제 많이 갖고 계시죠. 엄청 많이 갖고 계죠. 예. 아이고, 상욱 선수. 많이 힘드셨나 보네. 네. 참다 참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야 유일한 단점 작은 방광 작은 방광을 갖고 있는 오상수. 아 이거 시합 때 화장실 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피지 선수는? 저는 시합 전에 무조건 화장실 가요. 네. 미리 다 빼고. 미리 빼고. 네, 네. 원래 물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뭔가 있으면 계속 네. 먹는 편이에요. 아, 앞에 뭔가 있으면 무조건 일단 네. 먹어치운다. 어, 소방광이라고 하시면서 소방광 명예 소방광이라고 지금 저희가 오상욱 선수 그 이제 이번에 받게 될 그 세계 랭킹 1위 메달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가서 받으시는 건가요? 이번에 11월 30일인가? 스위스에서 와 좋겠다 1박 2일 구봉길 형은 사실 앞에 두 번 못 가시고 두바이에 딱 한 번 가셨는데 아 맞다 이번에 좋은 데서 하시네 그 형이 말했죠 갈 때는 마음은 가볍게 올 때는 양손 무겁게 저기 근데 이코노미래요 비행기 이코노미에요? 아 이코노미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와 스위스 잘 다녀오시고 며칠 다녀오시는 건가요 여러분? 1박 2일이던데요 하루? 네 아 하루 만에 보내요? 네 하루 만에 보내요 아 좀 이렇게 그 뭐 사막 투어 코스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딱 그 일정만 소화할 수 있게 받고 가. 네, 받고 다음 도착해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시상식 하고 그 다음 날 하루 자고 그러니까 1박 2박 3일 정도의 그런 비행기 여정에 따라 2박 3일 찍고 너무, 너무 빡빡하다. 좀 가면은 이렇게 좀 한 바퀴 도고 스위스도 저기 기차 타고 저기 올라갔다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하면 이게 비행기표 이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시즌이 또 바로 또 코앞이라서 그러네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9월부터 이제 입촌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내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못 나오시는 거죠? 사실상? 아니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쉬는 기간이 없는 거죠? 휴가 하나 그렇죠 이제 시합 다니고 예. 이제 또 이제 하고 이제 주말 하고 주말에는 쉬긴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장기간 나올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이제 끝났죠 입춘 하신 다음에 이제 구봉일 선수는 결혼식 하시는데 네, 네. 그때는 휴가를 좀 그렇죠 이제 협회랑 통해서 이제 좀 일정 조율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도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끝나면 바로 또 전 시즌으로 바로 투입 아 네. 뭐 너무 자세히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팬들도 굉장히 많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지난 7월에 오상욱 선수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한번 보실까요?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짜릿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구본길과 오상욱, 김준호와 하한솔이 출전한 우리 대표팀은 결승에서 홈팀 헝가리와 접전에 펼쳤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현 세계 1위 오상욱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실라지와 에이스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192cm 큰 키에 스피드와 유연성을 겸비한 오상욱이 빠른 역습 작전으로 짜릿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43대 41로 뒤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45대 44, 한 점차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사브르 단체전 3회 연속 우승으로 최강을 확인했고 오상욱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펜싱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가 짜릿한 뒤집기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도 1위에 오르며 내년 도쿄올림픽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 이정찬 기자입니다. 파죽지세로 결승에 오른 오상욱은 2017년 챔피언 사트마리에게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192cm 큰 키를 앞세워 빠른 공격에 나섰다가 연거푸 빈틈을 찔려 7대2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휴식시간 오상욱은 과감하게 작전을 바꿨습니다. 사브르에선 먼저 공격하는 선수가 유리한데 오히려 상대 공격을 유도한 뒤 역습을 노렸고 이게 적중했습니다. 12초 동안 6점을 연달아 올리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약점이던 유연성을 보완했기에 가능했던 전략이었습니다. Cat-like reactions, cat-like balance. That was like he was floating in space, like he was defying gravity. 헝가리 홈팬들이 사트마리를 일방적으로 응원했지만 오상욱은 15대 12,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하고 마음껏 포효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성장을 거듭한 오상욱은 지난달 아시아선수권에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제패하며 내년 도쿄에서 그랜드슬램 전망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SBS 이정찬. 이게 더군다나 그 홈팀 헝가리 선수랑 만난 거라서 사실 일방적으로 좀 현지에서 응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 선수를. 예, 저때 어땠는지 좀 투구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원래는 이제 저쪽을 응원하 이제 홈팀이면 응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겼을 때 그냥 원래는 조용하거든요. 네네. 뭐 이제 저쪽이 홈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유독 저희가 이겼을 때 좀 야유도 많이 했고 상대가 땄을 때 응원 막 소리 엄청 지르고 꽉 찰 정도로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기 터세가 상당했는데도 그냥 꺾고 이겼다. 예. 현지 중계진도 고양이처럼 반응하고 균형 유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을 막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아까 그 동작은 살짝 저도 거의 처음 내가 고양이 같을 줄 쓴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이런 기술을 잘 안 쓰거든요. 예. 저어 기술. 근데 저 때는 좀 초인적인 힘이 있었는데 초인이었다. 진짜 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펜싱 전문적인 사람이지만 저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동작이 괴물같이 그 네. 순간에 또 나오고 네. 본인도 모르는 동작이 갑자기 본능적으로 나오고. 네, 연습 때도 한 번도 안 쓰지 않나요? 저런 건? 연습 때는 뭐 우리 쉬워하니까 그런 동작 쓸 필요가 없죠. 연습 때는 뭐 그냥 놀면서 해도 우리 이기는데 뭐. 저게 필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좀 전에 보신 게 이제 단체전 결승이었는데 이게 진짜 극적이었어요. 개인전도 엄청 멋있었지만 43대 41로 역전당하고 44대 43 그리고 44대 44 따라 붙어가지고 이게 역전의 우승이 된 거잖아요. 예, 저 때를 좀 증언을 해주시면. 사실상 헝가리 팀이 홈그라운드라서 예. 저희랑 이때까지 1년 동안 만났는데 저희한테 거의 하프 게임으로 다 졌어요. 저희한테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원래 상대 예상이 이탈리아 선수였는데 이탈리아 선수들이 헝가리한테 지는 바람에 헝가리 올라와서 약간 그래도 좀 결승이 좀 이태리보다는 좀 수월하겠다라는 이지 모드로 갔는데 근데 역시나 그 홈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상황 말씀드렸지 저희가 원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관중들이 매너가 있으면 그쪽 헝가리가 이기면 환호를 하고 저희가 이기면 그냥 가만히 조용한데 야유를 하더라고요. 볼 줄 모르네. 그리고 그 심판들도 그 헝가리 관중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게임에 막 저희가 집중을 못하게 아, 흔들었군요.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게임이 어렵게 흘러가는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게임을 잘 풀어서 저희가 40대 37로 이기고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게 있어요. 마지막에 30 우리가 저희가 이기고 들어가면 마지막 마무리 선수가 오상훈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왜냐 상호기가 5점이 너무 부담스러운 동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 했는데 상호기도 역시 그때 괴물이지만 예. 그 사람이더라고요. 좀 어리고 약간 그 이게 좀 긴장된 모습도 저희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 6점 내줬잖아요. 예 초반에 그렇게 화랑 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저희는 약간 포기했었어요. 막 아 이게 상호기가 그런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 포기했는데. 역시 괴물은 괴물이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역전을 해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저희가 그걸 보고 예. 너무 쉽게 갈까봐, 너무 이지할까봐 일부러 그런 네. 건가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거기서 괴물이 6점을 그냥 헌납한 거죠? 아, 그때는 진짜 가장 떨었던 것 같아요. 그 시합 중에 아. 진짜 그 일단 잡힌 것도 그렇고 예. 그 이제 뭐 관중들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이제 좀 복합적으로 엄청 긴장이 좀 많이 됐고 근데 40대 43에서 예. 좀 이제 졌으면 할 말이 없지만 좀 마음을 많이 비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이거 해도 지고 저거 해도 졌으니까 좀 마음을 비우고 그래 저도 내가 괜찮아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좀 힘이 된 게 아닌가. 아 물을 많이 마신 거 아니냐고. 그렇구나. 아 네. 헝가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뺏었다. 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헝가리 좀 마음이 암울했어요. 왜냐면 헝가리 대통령까지 그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심판들도 약간 그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 홈팀의 일방적인 응원을 이겨내고 네. 3회 연속 우승을 일궈냈는데 네. 눈물을 누가 흘리셨습니까? 범계 근데 선수가 원래 눈물의 검객. 네, 그 예.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승할 때는 예. 정말 와 눈물 감격이 막 하고 이제 두 번째 우승했을 때는 와 우리가 2연패를 해냈어.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펭귄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시아의 싸브리의 역사거든요. 예. 와 진짜 이 근데 3연패 다 했을 때는 약간 조금 이지 이지는 아니지만 이지 예. 약간 그거였어요. 약간 그래도 이걸 지켜냈다 약간 번 기쁨보다는 그래도 약간 조금 부담은 됐지만 이걸 지켜냈다는 아. 안도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쁨보다는 안도감에 좀 눈물 같은 건 안 났고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는 와 우리가 이제 아무도 이게 물론 기록은 깨져야겠지만 이 당분간은 누구도 이 기록을 깰 수 없다라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니까 거기에 조금 좀 많이 진짜 그 이거 펜싱 이 뉴스 보도 보고 뭐 그런 분들 다 그냥 펄럭펄럭 했어요 진짜. 예. 국뽕이 차오르고 예. 아 오상우 선수 겨드랑이를 울었냐고. 예. 오상우 선수 겨드랑이를 울었습니까? 아니죠? 예. 겸사겸사 뭐 겸사겸사 그러니까 아 진짜 이 기록이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예. 자랑스러운데 말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예, 빠지는 게 없는 두 분인데 아, 내년 올림픽 때도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라고. 예, 근데 왜 울보 검객이 되신 거죠? Crying Sword Master. 아 제가 좀 감성적이라서 예. 뭔가 조금 미안하거나 아니면 감격이 되면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예. SBS 원희영 해설위원님이랑 이제 온 선수가 있는데 거의 은퇴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랑 이때까지 한 8년 동안 같이 런던 올림픽 때부터 광주 아시안 게임 때부터 예. 같이 해왔던 단체전 지금 이제 상욱이랑 같은 신세대 예. 신의 멤버지만 딱 고차이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같이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형들과 마지막으로 뛸 수 있는 단체전 경기였어요. 국제 무대에서. 근데 그걸 금메달 딱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제 형들과 이제 뛸 수 없는 이제 뛸 수 없잖아요 이 단체전 경기를. 그래서 거기 조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뭐 좀 또 울고 뭐 계속 울었죠. 그게 진짜 한 시대를 같이 열었던 멤버들 중에 또 누군가와는 마지막이다 이러면 네. 감정이 교차하죠. 네.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을 뛸 수 없다라는 그게 조금 그렇군요. 뭐 프로포즈 과정에서 혹시 운 적은 없어요? 아직 프로포즈 못했어요. 아, 아이디어라도 조금. 저는
제가 와이드로 5승이에요. 여기 너무하시네 진짜. 예. 아 진짜. 저는 예 아직 경험이 없고요. 자, 그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보기 선수가 많은 분들과 인연을 좀 만들어가고 계신데 심판에게 굉장히 깍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네. 이 모습. 아이고 심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체전 때였죠? 네, 전국체전 예.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어제 대한민국이 외국 선수들이 외국을 나가더라도 심판할 때 저는 조금 깍듯이 대하고 아. 예절을 바르게 하는 왜냐하면 저희의 문화가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 예.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대방한테 고개를 숙인다는 거는 외국에서는 그냥 악수를 하거나 요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이제 감사도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심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약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유교 관계. 예. 예. 그래서 조금 심판 팔 꺾는 거 아닌가요? 심판 팔 꺾인 거 같은데 이거? 예. 예, 네, 저지 꺾는 거 아닙니까? 유럽 선수들이 이제 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좀 예절 이런 걸 조금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죠. 네.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해외 나가서 미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야구 선수들도 이제 공받을 네. 때 이게 네. 사실 뭐 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든 그 나라에 굉장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예. 팔 꺾는 거 아니죠? 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꺾인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인데 왜 심판을 똑바로 못 봤냐고. 경기 끝나고 꺾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이 잘생긴 구봉기 선수가 품절남이 되는데 첨첩장이 너무 예뻐요. 네. 예. 야. 제 친구이자 예.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제 친구가 작가 저건 작가인데 예. 저 작가인데 부탁을 하니까 와 진짜. 비현실적으로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고. 예. 그렇군요.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 그 구봉기 선수 인스타 가면은 공개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네. 많이, 다들 부러우실 거예요.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네. 역시 인싸라고 작가 친구도 있고. 저 이제 갑니다. 여기 다 남자분들인데 뭐 갑니다 이런 거. 네. 여기 막 말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 잘 안 잡아 안 잡아 제발 가 형. 그 이렇게 오상우 선수는 뭐 아직은 전혀 계획 없으시죠? 네, 저는 지금 그냥 펜싱에 집중하시고. 저는 네, 별로 없지 아직 생각 없어요. 9월에 선수촌 입촌해가지고 그냥 딱 운동만. 아니 왜? 아니. 너무 리얼로 나왔나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예. 진짜 제가 운동 선수들 많이 봤지만 진짜 두 분은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사기 캐릭터이신 것 같고 이제 올림픽 때는 진짜 전 세계가 또 지켜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펜싱의 위대함을 예. 클로징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걸 왜 띄우지? 저걸 왜 띄우는 거야? 예. 저 오른쪽 사람이 계신 줄 알아서요. 커플들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아 진짜 완전히 상웅인 줄 알았어. 40대입니다. 20대 어. 20대 기사에 저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 그리고 그렇... 7명이네 근데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스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얘기가 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려면 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는 이제 입촌하시니까. 올림픽 끝나고 모셔야겠네요. 아, 뭐 아니면 올림픽 직전에 네. 와주시면 더 좋고요. 네, 저는 좋죠. 저희는 네. 좋죠. 저희는 꼭 한번 모시고 싶고 네. 그때쯤이면은 파니를 한번 저희가 불러다가 아 좋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찌르기. 아, SBS 나갔는데 불러도 되나요? 예, 아 그냥 뭐 예. 두고 씌워서 예. 모자이크 처리해서 찌르는 인간으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그 소방광 우리 유일한 단점 소방광 오상우 선수 저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한 것 같고요. 예. 봉기령도 이렇게 놀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예. 더 재밌게 그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간식 저희는 하도 안 먹었는데 반이 없어졌어요.
다음에 먹방으로. 아, 네,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진짜 먹방으로 그냥 다음에는 꼭 한번 저희가 목동에 맛있는 집들 싹 털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고국의 선수 오늘 거의 뭐 예. 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게 배성재 아나운서님께서 예.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예, 모든 저희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좀 마음 터놓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아시안 게임 이야기나 이런 걸 한 것 같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진짜 부상 절대 당하지 마시고 네. 올림픽 때까지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펜싱의 역사를 또 한 걸음 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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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오상선수.